안녕하세요, 리차드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Windows 11 OS7를 위해 필요한 TPM 기능이 없는 마더보드를 대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현재 윈도우 11은 개발 버전이 배포되었기 때문에 윈도우 11을 개발 버전을 USB 부팅을 해서 현재 본 화면으로 띄웠습니다. 진행을 하겠습니다. 윈도우 10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작 프로그램이 실시되었습니다. 윈도우 11 그렇지. 자, 근데 TPM 2.0이 모듈이 없으면 이 This PC can run Windows 11이라는 문구가 뜹니다. 더 이상 설치가 안 됩니다. 이 상태에서 Shift F10을 눌러서 레지스트리를 변경을 해봅니다. 그럼에서 regedit를 타입하고 hk local machine system setup 나왔습니다. setup 상에서 키를 클릭합니다. 이 상태에서 lab config라는 이름을 명령합니다. 유 저 그래서 디워드 32bit 밸류를 구매합니다. 위에 바이패스 TPM 체크 엔터를 눕니다. 이제 0입니다. 1을 타입하고요. 다음 마찬가지로 디워드 32bit 밸류 똑같이 바이패스 램 체크 전화기로 이를 입력합니다. 한 번 더 바이패스 세 가지 옵션을 입력한 후에 레지스트리 에디터를 닫습니다. 그리고 command.com 창도 나옵니다. 백을 합니다. 그래서 다음 next를 누르면 기존 윈도우 10처럼 설치를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. 이상으로 윈도우 11 설치에 필요한 TPM 2.0을 무력화해서 윈도우 11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